짱! 짱! 덤베! 저 몇 살 같은데요? 네. 구독하세요! 이거 혼술, 오빠 이거? 네. 아! 이거요? 술 마시러 왔어요, 지금. 그래요? 그럼 갔다 가. 네. 혼자 왔어, 혼자? 네네. 어제 왔어요. 어제? 네. 갔다 가. 네. 이거 마시고. 네. 이거 들으셔. 들려요? 제가 손장 사줄게. 아! 제이파이 화이팅! 제이파이 화이팅! 지금 양양에 와 있거든요. 지금 5일장이 오늘 열려가지고 제가 또 시장 엄청 좋아하잖아요. 막걸리 한잔 하기. 아침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다가 가나보다. 너무 힘들어요. 저 실례하지만 양양시장이 어디예요? 네, 양양시장 놀러 왔어요. 아이고, 오늘 아. 구경할 거 진짜 많아. 네.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네. 혼자서 왔어요. 네네, 버스 타고. 구경할 것도 많아. 여기로 가면 돼요? 아, 더 가요? 네. 오일장 쓴다래 가지고. 네, 그거 나물전, 나물튀김, 아, 그거 아, 맛있다래 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많아요. 네네. 네. 그거 좀 보고 서울 가서 잘 좀.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빨리 못하겠어. 아니야, 그게 김정현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그게 물어봤어. 양양시장에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들이랑 어르신들 다 진짜 친절하시고 너무 좋다. 아, 하루방 더 자고 갈까? 이 왕자를 작동한 게 아니야. 우주예요. 기가 그렇게 짜려냈어. 여기 너무 맛있어요. 한번 정도 소가 팔면 네. 초당집이죠. 담짱이 누가 오나? 안 없는 거 팔면 담짱이 누가 와? 안 없는 거 팔라고 소문할 게. 가마솥에 생각. 네. 막걸리 한 잔 때려야 되겠어. 다와 간다. 양양사가 몇 개나. 이렇게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일단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가 좀 협소해가지고 카메라 구도가 좀 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뭐예요? 산나물 튀김. 이것 때문에 왔잖아, 여기를. 자리가. 네, 괜찮아요. 네. 예. 어머. 괜찮아요, 이제. 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삼각대를 세울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공복에 한잔 할게요. 탁주로 시켰거든요. 거기다가 체크해주시면 돼요. 건배. 바로 오세요. 와, 와, 산나물 튀김. 대박. 네. 소주 참이슬 처음처럼. 잔은 몇 개 드릴까요? 자, 주문요.
진짜 맛있다. 해주세요. 와. 뒤지셔야 그걸 있어. 여기 꼽으세요. 음식 먹을게요.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잘 왔다. 손님 꽉 찼어. 많은 거 없어. 딴 거 나가네. 여기다 조심히 빼세요. 아주 조심해요. 그러면 제 자리가 혼자서 앉아서 먹어도 되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앉은 거거든요. 양양시장 오일장 종류래요. 와, 오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시장 맛이야. 시장이 좋네 그래요. 아. 지금 시간이 11시거든요? 지금 11시. 딱 좋아, 나스라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말고 엄만 좋아. 이거 딱 먹어. 연장 때려야지. 얘를 소뚜껑. 소뚜껑. 취했나봐. 손꼽아서 맞고. 어, 취했어, 취했어.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한대 또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 자리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시장이 좋다. 와, 미러볼 돌리고 쌈장 풀어. 아, 댄스타임 해야 될 것 같아. 취하네 그래요. 딱 두 주 전자만 먹고 가려는 거. 지금부터 탁주 한 잔 때렸더니 취하네 그래요. 배부르 죽을 것 같아 지금. 일단 일어날게요. 1번 계산. 네, 이거 산나물 튀김은 뭐 들어간 거예요? 뭐 취나물, 땅두릅, 참나물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네요, 근데. 여기가 엄청 방송도 타고 이래가지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진짜 먹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 응? 다 사가지고 하고 싶다. 간단한 거 해서. 국산 체리. 언니가 처음에 먹은 건 치즈였다. 야. 지금 그게 순살이었어. 맛있다. 해장이야, 해장. 너무 조심해. 진심이야. 잠시만요. 또 하나 사줄게. 지아야. 속이 확 풀리고 속이 확 풀리고 해장 됐겠다. 또 한 잔 때려야지. 여기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좀 사가지고 호텔로 갈까? 호텔 가서 한 잔 더 때리고. 제가 여기 오면은 꼭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거든요. 지금 가고 있어요. 탁주를 한잔 했더니 알딸딸해. 어디냐면 거기를 진짜 구경 가고 싶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또 올라가시면은 네. 오르막길에서 과일 타는 맞은편 그 언덕 밑.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만 원씩. 이거 만 원씩, 만 원씩,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 아이고야.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지금 주렁주렁 해요, 지금.
사장님 혹시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현황에 가시려면은 여기 저 쉐보레에서 네. 좌회전 하셔가지고 쭉 직진 하셔가지고 바로 좌측에 있어요. 직진해서 그래서 좌회전이요? 네. 쉐보레에서 좌회전. 좌회전. 쭉 직진. 직진. 가면은 걸어가다 보면은 네. 천천히 걸어다 보면은 좌측편에 양양. 아, 네.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시죠? 네. 유튜버. 네. 구독하세요. 어디요? 유튜브? 저희 제이파이라고. 응. 네. 잠깐만. 유튜브 보세요. 나 유튜브 광이야, 광. 네. 이거 혼술 오빠 이거. 네. 아, 이거 이거. 네, 술 마시러 왔어요 지금. 혼자 왔어 혼자? 네네. 어제 왔어요. 어제? 네. 갔다가. 네. 구경하시고. 네. 일로 들으셔. 들려요? 제가 소주 한잔 사줄게. 아, 네네. 역사다 역사. 지금은 얼마나 다 모든 걸 기계로 다 뽑아내. 이런 장인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좀 우쿨하네. 지금의 현대화된 모습에 우리가 되게 편하고 참 좋긴 한데 또 심지어 중국산에 다 밀려있죠. 근데 또 이런 옛것에서 느껴지는 정겨움, 그런 뭉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다 역사. 볼거리가 진짜 많은 것 같다. 아, 너무 행복해. 아까 옷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소주 한잔 사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가보기나 해볼게요. 어, 여기 여기. 아니 제가 소주를 사올까요? 잠깐만. 자. 전국 방송 나가자. 전국 방송 나가자. 아, 얼굴 나와도 돼요? 어, 네. 나와도 돼. 네네. 아, 웃겨. 사장님, TV에 나오시는 거예요. 어, 나오면 되죠. 네. 농부의 아픈 마음, 와, 미쳤다. 2만원. 간 되죠, 한 잔에. 네, 네. 오, 오. 저 이거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네. 한 잔, 자, 덤벼. 그래도 한 잔 때릴게요. 장사하느라고 어디라 그랬지 유튜버? 제이파이 제이 어 그래 어 맞아 제이파이 한번 올려야죠. 영주 예쁘다. 아 예쁘다 야 영주 구렁포찜 전문식당 영주 그, 놀러 갈게요 제가 그거 우리 집이니까 아 집이에요? 어 가게 네. 우리 그 마누라가 하고 있어. 아 네 나는 사과파는 거 사과 잘 나오게 해줘. 아, 구독하세요. 명함 줘봐. 검색하면 나와요. 아 영주에서 와, 영주에서 그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아, 오늘요? 아 이렇게 장날만 가시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이쁘다. 네? 빨리 네. 오세요. 아니 술 마시라고 오라고 해놓고서 뭐야. 와. 오간생이 있어야 네? 사람의 생일이 간날이다 보니까 생긴 안 떨어져요. 네, 호텔 가서 먹어야 되겠죠. 짠. 건배. 네. 오바트리야. 오바트. 나중에 제이파이 볼 거야. 네네네. 나도 제이파이 볼 거야. 네. 야, 한번 들어봐봐. 아우 저 유튜브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 몇 살 같은데요? 지금 이게 돼? 네. 서른만 됐을 것 같은데. 잘했네, 잘했어. 친구 하자. 친구야. 반갑다 친구. 그래. 친구다 친구다. 님 빨복 님. 아니 근데 전 진짜 옛날에 더 많이 먹었는데 섞어 먹거나 이러면 금방 취해요. 네. 그래도 소맥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지금 굉장히 동안으로 보여. 너무 또 말지 마. 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줄었다니까요. 그래. 건배. 내가 밥 다 해 먹고. 그러니까요. 이거 좋아해. 아 귀엽다. 이제 한 일주일? 이게 편집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내가 전화 할게. 네. 네, 전화하세요. 후원금 그래도 짭짤하지? 후원금 없어요. 그러면 생계는? 회사를 다니고 이제 그 와중에 사이사이 유튜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구독자 수로 수당이 떨어지는 거구나. 그, 네, 조회수. 시청자. 조회수 그렇게 시작. 얼마 안 돼요, 근데.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걸 다시 전략을 바꿔가지고. 오늘 엄마 같이 서야 수익 아니냐고 내가 쏠게. 우리 장사하셔야죠. 장사는 장사고, 농은 농은. 건배. 건배. 아이, 좋다. 어, 탁주 한 사발 먹고 왔어요. 한 주 전자. 혼자서. 건전하게 말이야. 먹거리 문화 쪽으로 많이 찍어야 돼. 네. 그래. 낙천적으로 살잖아. 네. 조금만 베푸고 조금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오늘은 사과 많이 파셨어요? 아니요. 근데 다 저기 앞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사람이 없다고. 더워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없네. 막잔 한잔 하고 이제. 그래. 네. 해야지. 사장님 여기로 오세요. 여기. 이렇게 딱 건배하게. 어, 오케이. 네. 자, 자 건배. 아, 좋다.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제가 호텔에 가서 옥수수까지 딱 먹고. 쪼다도 때리고. 한번도 안 해줄 수 있다. 아, 웃겨. 예, 아니, 내가 구독할게. 내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그래. 양양 반가워 친구야. 네. 네. 4일. 화이팅.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이파이 화이팅. 제이파이 화이팅. 이렇게 이쁜 걸로 와, 감사합니다. 우. 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 주세요. 네. 아, 웃겨. 우리가 가마솥 파는 통닭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포장해서 호텔 가서 먹으려고요. 야, 이거 9,000원짜리 얼마예요? 5,000원 하나 주세요. 아, 5,000원짜리 네. 네. 도간지? 예, 도간지. 맞죠? 네. 네. 그렇게 매일 하시면 팔 안 아프세요? 30년을 했어요. 포장도 돼요, 사장님? 네. 감자전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자. 감자가 엄청 크다. 역시 강원도 감자네. 이게 감자전 해가지고 호텔 가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뜨거워.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우선 무드러운 데 가서 막걸리 한 막걸리에다 그냥 막걸리 한잔 끝내주면. 아, 차 때문에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어제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네. 오늘 5일장 찍으려고. 네. 그래서 차를 안 갖고 왔어요. 술 마시려고. 아, 잘했죠? 잘하셨어요. 네. 그 제 거예요? 네. 꽃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한 마리만 포장해 주세요. 한 마리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양양시장 특파원. 저는 오늘 하루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포장해가지고, 치킨이랑 통닭이랑, 그리고 감자전, 과일 좀 사고 구워가지고 술 좀 사가지고 하루에 피로를 쫙 풀고 탄년도 때리고 그리고 내일 서울로 올라가려고 해요. 이 양양시장 때문에 지금 2박 3일을 왔거든요. 너무 좋네, 그래요. 어디 유튜브? 네. 아, 유튜브 어디? 유튜브 제이파이. 구독하세요. 막 강요해? 잠깐만요. 네. 제가 일부러 왔어요. 5일장 찍으려고. 아~ 술 마시러 왔어요. 술 마시러? 네. 혼자서요? 네. 서울에서. 네. 언니예요? 네네. 저예요. 우와. 예쁘지 마요. 네네. 몸이 안 좋아요. 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아, 너무 귀여우시다. 여기 양양분들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너무 좋고 이제 이게 촬영이 좀 안 나오긴 했는데 물어볼 때마다 진짜 다 친절하시고 진짜 다 좋아요. 아,
뭐 얘기해 주신 것도 되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길을 모르니까 길을 다 설명을 엄청 잘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또 와야지. 여러분 양양시장에 놀러 오세요. 특별히 오일장에 놀러 오세요. 오일장이 진짜 너무 좋네. 뭐 양양시장도 무조건 좋지만 저는 이렇게 전동시장 진짜 좋거든요. 오랜만에 힐링도 하고 또 술도 한잔 먹고 그래서 얼굴이 뻘겋지만 여기에서 상인분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술도 좀 마시면서 얘기하고 막 진짜 이 시간이 진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양양으로 놀러 오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혼자 오세요. 누구랑 시간 맞추기도 힘들잖아요. 뭘 맞춰. 그냥 혼자 오면 되지. 자 그럼 양양시장 특파원 저는 이제 그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양양으로 놀러오세요. 안녕. 호텔에서 하냐 노텔이 하지. 가자. 아 좋네. 그려 양양시장 너무 좋아요. 아유 힘들었는데 발걸음이 가볍네. 그려 나는 언제 가나. 너무 힘들어.